우리의 명절 단오. 여보시오,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만 주시오. 선비님, 괜찮으시다면 잠시 들어오셔서 수리떡 맛 좀 보시고 가시죠. 웬 떡이요? 아, 선배님도 참. 오늘이 음력 5월 5일 단오 아닙니까? 단오날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런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해먹죠. 여보, 여기 익묵초와 약수를 캐왔으니 잘 말려둬요. 아유, 웬 약초예요? 단오날 캐는 약초는 약효가 가장 뛰어나다는 말이 있다오. 이걸 말려다가 약으로 쓰면 아주 유익할 거요. 여기 선비님이 계셨네. 야, 이리 와서 함께 떡 좀 드십시다. 그런데 선비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? 난 그림을 그리는 신윤복이라고 하오. 그거 잘 됐네요. 오늘이 단오절이라 장에 나가보시면 그리실 게 많을 것입니다. 여기저기서 풍년을 기원하고 여름을 준비하는 축제가 한창일 테니까요. 고맙소.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. 떡 맛있게 먹고 가외다. 선배님, 곧 무더위가 올 테니 단오선 하나 구입하시죠. 단오선? 네, 단오날 임금님이 만들어 신하에게 선물했다는 부채 말입니다. 이거 하나면 여름이 끄떡 없었죠. 오, 그래요? 그럼 하나 주시오. 어? 저건 또 무슨 소리요? 단오 씨름 대회가 한창인가 봅니다. 힘께나 쓰는 동네 남정네들은 죄다 모입죠. 이겨라! 들어올려! 심어 던지라고! 박놀이 해야지! 씨름은 힘만으로 하는 경기가 아니에요. 손, 다리, 허리 등의 기술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넘어뜨려야 이길 수 있답니다. 손 기술이다. 이런 꼼짝 안 하는데. 그럼 다리 기술로? 이것도 안 되겠네. 그럼 뒤집기로 승부를 내야겠다. 바로 그거야. 이런 흥겨운 단오날 뭐 그릴 게 없을까? 아름다운 여인들이군. 아니, 저 녀석들 좀 보게. 옳지, 저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면 재밌겠어. 역시 단오날 놀이로는 그네만큼 재밌는 게 없다니까. 단오날 이렇게 창포를 삶아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윤기가 나고 피부도 좋아져. 정말? 나도 해봐야겠다. 여자들은 저런 식으로 단오를 보내는구나. 쉬, 조용히 해. 이러다가 들키면 우린 큰일 치르게 될 거야. 그래, 그림 구도가 아주 좋은데. 제목을 뭐라 붙인다. 그래, 단오도라고 해야겠다.